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게 뭐니? 절대 안 돼. 이런 거 보면 머리 나빠져. 어디, 이거 어때? 오, 좋네. 뭐예요? TV 보는 거예요? 누가 이런 걸 봐요? 내가 바꿀게요. 예! 신나죠? 요즘 애들은 정말 좋잖아요. 이런 건 안 되지. 클래식 음악 감상하는 거야. 아니요, 싫어요. 흥! 그래요? 제발 그만해요. 더 이상 못 참아. 그만! 챌린지가 필요해. 훨씬 좋아. 와, 여기 오게 되다니. 이런 걸 봐야지. 좋아요. 이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괜찮네. 아아, 어린 사람 먼저요. 고마워요, 할머니. 이거야말로 완벽한 옥수수야. 어, 맛있게 먹어. 맛있어 보이지만 껍질이 방해가 돼. 너 먹을 줄 아는구나. 그럼요. 해볼까? 절단! 다시 해보자. 좋았어. 완벽한 옥수수야. 살짝 데워볼까? 난 잘 구운 게 좋아. 좋아. 완벽하게 구웠어. 짜잔.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단계가 남았어. 옥수수 홀더. 짜잔. 달콤한 걸 더해야지. 너무 많이는 말고 살짝 뿌리는 거야. 정말 맛있겠다. 잠깐만 기다려. 내 걸 만들어야지. 이걸로 뭘 하는 거지? 이건 먹는 게 아니잖아. 그렇다면 머리를 써야지. 옥수수 무늬를 만들어야지. 올바른 패턴이 중요해. 가로는 됐고 이제 세로 차례야. 하나 더. 꽉 눌러줘야 돼. 이제 막대를 떼어내야지. 짜잔. 우선 굴리고 평평하게 해서 옥수수에 붙여야지. 조심해서 녹색 점토를 대고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는 거야. 됐다. 정말 예쁘지? 우리 잘했지? 옥수수 좋아. 달콤한 게 먹고 싶어. 마음에 들어. 디저트 먹는 것 같아. 이것도 보기 좋네. 와, 이거 원래 이런 거야? 징그러워. 싫어. 제레드 우승. 알아. 다음에 이기세요, 할머니. 다음은 달고 맛있는 캔디. 오, 이거 재미있겠네. 내가 좋아하는 브루 롤업. 뭐야? 이거 정말 최고야. 내가 좋아하는 빨강이야. 이게 뭐야? 맛있겠죠? 재미있게 생겼네. 어, 어서. 안 열리네. 맛도 못 보겠네. 할머니, 이리 주세요. 못 열겠어. 제가 할게요. 어, 이 색깔 좀 봐. 이제 시작하자. 근데 뭘 하지? 이걸... 오! 어디 보자. 숫자가 왜 이렇게 작아? 연결도 안 좋네. 안 되나?
잡으세요. 네. 도와줘요. 푸른 롤업이요. 먹는 거라고요. 와, 고마워요. 천만에요. 재미있는 걸 만들어보자. 이건 건강식이야. 야채 랩이야. 이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아니야, 내가 왜 이러지? 하나 남았네. 야호. 어이예. 아하. 왜 이 생각을 못했지? 싼 걸 또 싸는 거야. 맛있겠다. 작은 사탕 같아. 우와, 냄새가 안 좋아. 아이스크림은 다들 좋아하지. 한 숟가락이면 돼. 그래, 바로 이거야. 이렇게 접고 양쪽 가장자리를 모으면, 어, 정말 귀여워. 작은 만두 같아. 아, 다 된 것 같은데. 아, 할머니? 이런, 다 먹었네. 맛있겠다. 그런데 하나요? 무슨 일이에요? 맙소사. 제가 봐드릴게요. 먹을 게 있어서 다행이야. 맛있겠다. 정말 대단해. 이번에도 제르드 승리. 유후, 성공할 줄 알았어. 좋아요. 이번에는 팝콘. 행운을 빌어요. 팝콘? 내 건 벌써 준비됐네. 아직 팝콘이 아니네. 먹음직스럽기는 하네. 할 수 없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잠깐. 괜찮은데?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 그래, 맛을 더하는 거야. 소금이 필요해. 너무 많이 말고. 좋아. 조금만 더. 자, 제레드, 소금. 정말 좋아. 안 돼. 좋아. 그냥 다 붓자. 이건 내 걸작 요리야. 아, 알았다. 요리라면 할머니지. 오늘은 달콤한 걸 만들어주지. 준비가 약간 필요해. 불을 켜자. 내 비밀 재료를 준비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 잘 가, 얘들아. 깜빡할 뻔했네. 물을 좀 부어야 돼. 좋아. 이제 마법을 기다리자. 잘 끓고 있어. 오, 반가운 소리야. 댄스 파티라도 열렸나? 초콜릿이 잘 녹았어. 이것 좀 봐. 먹음직스러워. 좋은 생각이야. 이것 좀 봐. 야호. 어느 걸 더 좋아하는지 봐요. 그래, 보자. 정말 신나. 이게 뭐야? 좋아. 으액, 너무 짜. 좋아, 이건 괜찮겠네. 잘했어요, 할머니. 어머나, 내가 이겼어. 이번엔 건강한 좋은 거. 사과를 사용해요. 좋아. 숙녀 먼저. 착하기도 해라. 어디 보자. 정말 사과 많네. 근데 좀 심심하네. 이걸로 뭘 하지? 내 걸 열어야지. 우와, 사과가 아니네. 물렁해? 징그러워. 이제 어쩌지? 아,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바꿀까요? 그래. 좋았어. 사과 위에 또 사과. 이거 재미있을 거야. 알았다. 우선 반죽을 밀어야지. 그래. 바로 이거야. 됐어. 몇 번 더. 이제 재미있을 거야. 완벽한 공 모양이 필요해. 모양이 다 됐어. 물론 구멍이 있어야지. 다음은 밝은 색을 칠해. 맛은 사과 맛이네. 사과처럼 생겼지? 예쁘지 않니? 금방 올게. 살짝 구워야 돼. 커지는 것 좀 봐. 다 됐어. 내 사과가 더 진짜 같아. 이것 좀 봐. 조심해. 아직 뜨거워.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하지. 자, 딱 맞네. 아주 예뻐. 시간이 다 됐어. 어? 어느 걸 좋아하는지 보자. 야호! 누가 한 입 먹었어? 더러워. 됐어. 반면에 이건? 아니, 맛있는 빵이야. 정말 맛있어. 할머니 승리. 울지 마. 요리 실력을 테스트하고 싶으세요? 콘테스트를 열어보세요. 하지만 할머니와 대결할 필요는 없어요. 할머니를 이기기는 어렵거든요. 이거 아직 안 보셨나요? 우리 채널을 구독해서 맛있는 재미를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